국민들께 정동영 후보와 함께 의원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박영선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대책 본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재찬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마포의 은매 의원 오셨습니다. 선거대책본부 조직위원장 김낙순 의원 오셨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나 잘하는 정봉주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함께 손들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첫 번째가 뭔가 가족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다 이거 아닙니까? 가족이 행복한 것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죠. 우리 다 사랑하려면 옆에 있는 분들 안아줘야 되겠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저도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점점 부모하고 꼭 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들어보세요. 잠깐만 여기 얼른 나와서 학생 둘 나와봐. 그만큼 여기까지 저를 안아주세요. 여기는 가족 행복 축제 마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님이신 정동영 후보 지향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옆에 가족들을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안아줘요. 그 뒤에도 좀 안아주세요. 저기 대면 없이 옆에 잔다이 분하고 안아주세요. 우리는 오늘 정동영 후보가 내걸고 있는 가족 행복 시대의 행복 배달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섰습니다. 행복 배달부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노원에서 출발해서 모두 소공전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정동영이고 정동영의 행복 배달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에게 행복을 안줄 정동영 후보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는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행복을 배달할 것인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행복 배달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동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앞에 이렇게 많이 보신 의원,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하긴 합니다만 이제 겨울이 입학입니다. 추워질수록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추울 때 꼭 안아주면
아기를 안아줘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는 아빠가 아들을, 딸을 서로 안아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몸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참, 지금 이제 여기 계신데요. 잠시 남성은 여성 옆으로 좀 가세요. 여성은 남성 옆으로 좀 가시고. 네? 10초 드릴게요, 10초. 슬그머니 여성 옆으로 좀. 여성끼리 남성끼리 서 있지 마시고. 자,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상처를 여러분이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 한번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가만히 서 있는 분 마음이 따뜻한 분이 아니세요. 자,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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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진정성을 보여줘라. 진정성을 보여주면 민심은 당신을 향할 것이다. 화살처럼 가슴에 와 꽂혔습니다. 저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제 마음을 열고 오늘 여러분과 한 20분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설이라고 하면 정동료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만나보면 정동영은 따뜻한 사람이고 부드러운 나라인데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면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다. 막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쓰고. 근데 텔레비전에는 10초만 나가거든요. 딱 잘라서.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연설 웅변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연설하면 시원하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조용히 제 생각을,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싶은데 괜찮겠지요? 대통령 되면요,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 우리 아이들 한복 찾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세계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세계에서 제일 사교육비 많이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줘야 돼요. 제가 대통령 되면 2012년을 목표로 대학 입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완전히 폐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풀어주겠습니다. 왜 2012년이냐? 5년 뒤, 교육은 100년 대기이기 때문에 5년은 준비해야 합니다. 5년은 준비해서 중고 2학년, 얘들아 너 6년이? 중1이야? 응. 너희들은 해방시켜줄게. 이게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세계 표준이에요. 선진국 표준은 고등학교 3학년도 오후 3시면 집에 가서 기타 치고 친구들하고 놀고 영화관에 가고 자기 생활이 있어요. 고3도. 이게 미국이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스위스고 스웨덴이고 영국이고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고3 아이들이에요. 왜 대한민국 아이들만, 왜 대한민국 학부모들만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비 부담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체육시간도 없고 운동도 못해서 화려한 얼굴로 밥도 제대로 먹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교로 왜 이렇게 고통받고 불행해야 합니까? 이것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는 해결해 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대학 중에도요, 수능 시험 안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라고 아세요? 과학기술대학교. 최고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학교는 수능 안 보면 수능 성적으로 쳐서 학교 생활교과하고 면접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냅니다. 한국 카이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영국의 옥스퍼드 수능 시험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긴 물론 과외도 없습니다. 사교육도 없습니다. 저는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는 못합니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했겠죠. 그런데 못합니다. 왜냐? 교육은 5천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요. 5천만 명이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려면 5천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협약이 필요해요. 저를 당선해 주시면 저는 그 다음날 교육 대통령을 선언하면서 2008년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중학교요? 신장? 진상? 진상 중학교. 유권자가 아니라 아쉽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함께. 아이들 안아주고 올까요? 잠깐만. 예. 그래. 좋은 경제, 좋은 성장, 좋은 대통령으로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기도 일산 학원가에 갔어요. 밤 10시인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고 몰려갔어요. 밤 10시에 학원이 시작했어요. 12시 반까지. 10층짜리 큰 학원 건물에 방방마다 학생들이 꽉 차있는데 고3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있더라고요. 너희도 학원 다니지? 학원 다녀? 많이 다녀요. 몇 개나 다니는데? 다섯 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 밤 12시에 졸리는 부비면서 공부하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 학원 안 다니는 아이 있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다 다닌다는 거예요. 자, 밤 12시에
이렇게 빼곡히 학원 교실마다 차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게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입니까? 비극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제가 대통령 돼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해방시켜준다니까 제일 좋아요.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 갔다 와서 학원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인터넷도 하고 만화도 보고 소설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엄마 따라서 슈퍼마켓도 가고 산에도 가고 들도 가고 마음껏 상상력을 키우고 그리고 동료 친구들 어울려서 협동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활동하는 능력과 함께 사는 능력과 상상력, 이 두 가지를 길러야 우리 이 어린이들,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 끝나고 밤 12시 반에 집에 가고, 이것을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지혜와 대통령의 열정을 가지고 2012년도에 대학 입시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경쟁력 수준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혹시 오늘 낮에 TV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1시부터 2시는 이명, 10시부터 2시는 정동 이렇게 나와서 여성단체 연합, 여성단체협의회, 이 대한민국의 양대 여성운동단체들이 이명 정동영 나와라 해서 정책 토론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돼서 하고자 하는 일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 가족에 투자하겠다. 교육에 투자하겠다. 교육을 지금 중학교 3,000개거든요. 고등학교 2,000개인데 이 5,000개 고등학교, 중학교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 예산, 교육 재정을 지금보다 두 배 반 키우겠다. GDP, 국민 총생산의 6%, 이게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내가 대통령 되고 하는 이유다. 그 속에서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해방식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보육, 학교 가기 전까지 엄마들 부담으로 되어 있는 보육료, 유치원, 이거 국가 책임 가져와서 0세에서 5세까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선진국이거든요.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임기 내에 0세에서 5살까지의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들이 아이 낳으면 아이는 국가에서 키워준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질을 높여서 세계 수준으로 만들어서 꼭 학원 다니지 않고 받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토대 만들겠다, 대학 입시 폐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구상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 테레비 토론 끝나고 어디 갔냐면요, 저 강남 코엑스 무역협회에 갔어요. 오늘이 무역의 날이에요. 무역의 날 11월 30일이 44년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1억 달러 수출한 날이에요. 11월 30일이 오늘이 64년에 올해 3,700억 불 수출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수입 3,500억 불, 7,200억 불 무역한 나라예요. 7,200억 불. 이것은 세계에서 11번째예요. 11번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요 10개, 요거 빼고는 한국이 11번째. 44년 전에 1억 불, 1971년에
10억 불, 1985년에 100억 불, 1995년에 1000억 불, 올해 3700억 불. 한국은 계속 덩치가 커져요. 이 무역협회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돼서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만 설명하겠다. 하나, 팀 코리아 만들어서, 팀 코리아, 월드컵 아시죠? 히딩크 감독. 감독이 오기 전에 월드컵 팀은 3류였어요. 그런데 팀장이 와서 월드컵 팀을 잘 조직을 하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니까 강훈련을 시키니까 안정환, 박지성, 이영표, 홍명보, 뭐 이천수 월드컵 4강 갔잖아요. 자, 팀장하기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팀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프로축구 우승 포항 스틸러스 들어봤어요? 포항이 14개 축구단 중에 간신히 탑거리에서 6팀이 결승에 나갔는데 5등으로 나갔어요. 1등이 성남, 뭐 2등, 3등, 4등, 5등. 5등인데 5등짜리가 4등 잡아먹고 3등 이기고 2등 이기고 결국 역전 우승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감독이 파이러스 감독이라는 사람인데 첫째가 패스하지 마라. 과거로 가지 마라. 미래로 가라. 앞으로 공격해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야 1등한다. 이 철학을 가지고 그 말하자면 선수는 3류 선수인데 우승으로 이끌었어요. 자, 대한민국이 백패스하면 되겠습니까? 과거로 가면 되겠습니까? 미래로 가야지요. 자, 전동영과 함께 여러분 미래로 갑시다 여러분. 미래로 어떠냐? 팀 코리아를 조직합니다. 팀 코리아. 5천만 명의 팀 코리아. 팀장은 정동영. 비행기에 정동영이 팀장이고 노조 지도자, 노총위원장, 노조 선별위원장, 지역위원장들. 노조가 중요해. 다음에 경제계 지도자. 현대, 삼성, LG, 또 중소기업, 수출하는 중견기업 대표들. 노조, 경제, 그 다음에 문화 지도자들, 문화산업, 문화산업 얘기 이따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들, 그리고 장관, 400명, 500명 비행기 한 비행기에 타고 무슨 정상회교 사진 찍고 밥 먹고 만찬, 오찬 하는 거 말고 팀장이 딱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느냐? 캐나다 가는 거예요. 호주, 인도, 서유럽, 동유럽 가서 투자 유치, 외국인 직접 투자, 또 외국에 경쟁력이 있는 1000개의 부품 소재 기업 한국에 유치해오겠습니다. 끌어오겠습니다. 끌어오면 좋은 일자리가 쏟아집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미래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패스하면 안 되고 미래로 가야 하는 팀 코리아 전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디에 관심 있냐면 문화 쪽에 관심 있어요. 문화, 금융, 관광, 물류, 교육, 의료, 뭐 회계, 컨설팅 뭐 이런 쪽에 일자리를 좋아해요. 어디 단순 조립하고 제조공장에는 들어가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문화 컨텐츠, 문화산업. 이제 문화가 돈이에요. 저건 저 간판. 저것도 선진국 가면 디자인이 우리보다 나아요. 디자인도 그것도 힘이에요. 자, 얼마 전에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썼어요. 디자인 or die. 뭐냐. 디자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이제는 디자인에 우수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일자리를 선호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민주정부에서 잘한 것. 투명화하고 문화 인프라를 깔았어요. 영화. 여기도 영화관 있죠?
한국 영화 10년 전에는 비상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살아난 것은 민주주의 때문에 살아났어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억압이 없어요. 가위질이 사라졌어요. 검열이 사라졌어요. 뭐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민주정부의 강점이에요. 국민의 끼와 능력이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민주정부가 미래하는 정부고 바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IT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제 플러스 알파, 문화산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이거 다 문화예요. 이게 돈이에요.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야예요.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지금 한 40만 명 일하는데요. 이건 창작성과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여기에서 제가 대통령 되면 2012년까지 100만 명이 일하는 문화강국, 문화콘텐츠강국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철철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라는 좋은 경제. 아까 축구에서도 백패스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정동영이는 미래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바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그리고 팀 코리아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정부가 이제 10년 동안 씨뿌리고 갈아온 것들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이 열매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미래로 간다. 제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100배 넓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이 남한, 동해, 서해, 남해, 바다, 북쪽 철조망으로 갇혀서 섬으로 되어 있는 이 섬 경제를 개성공단 뚫고 만들었듯이 저 만주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가서 장사하고 무역하고 회사 만들고 돈 벌고 물건 사오고 대한민국을 섬경제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문화강국 코리아, 디자인강국 코리아, 문화산업과 경제영토 확장하는 대륙경제 코리아. 여러분, 백패스를 해서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대통령 정동영과 함께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좋은 경제입니다. 이것이 좋은 성장입니다. 이것이 투명하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나쁜 경제는 뭐냐? 나쁜 성장은 뭐냐? 나쁜 성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쫓아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로 입찰 따고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탈세하는 거예요. 주가 조작하는 거예요. 위장 취업하는 거예요. 위장 전입하는 거예요. 땅 투기하는 거예요. 사기 횡령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나쁜 경제에 나쁜 성장이요. 이런 길로 가셔야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로 가면 백패스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나쁜 성장, 나쁜 경제, 나쁜 대통령을 선택하느냐? 12월 19일 진정성을 가진 미래라고자 하는 좋은 성장, 좋은 경제, 좋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에 기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래로 갑시다, 여러분.
저는 장남 출신입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개혁에 몸을 던졌던 개혁파 정치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19살 때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년 가장인 셈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고. 동대문 평화장에서 옷 장사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밤새 어머니가 재봉틀 돌리고 저는 옆에서 시다했습니다. 시다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네. 시다. 모르지. 이 쪽가위로 실밥도 뜯고 이 좀 다리미질도 하고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시다. 제가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지난 10월 15일 다음날 새벽 맨 먼저 간 곳이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입니다. 젊은 날 먹고 살았던 그 초심의 현장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제 옷보따리 팔아주셨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사장님. 저를 얼싸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옷보따리 갖다 놓고 오후에 수금하러 와서 돈 달라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저기 3층 올라가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청년 정동영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학원 날 청계천 동대문 평화시장 계단에 돈 받으러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민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제 동생들은 제가 군대 끌려가고 나서 어머니는 아프시고 재봉틀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야간 실업 학교 왔다가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동생들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대통령, 제가 되면 장남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가족의 장남으로서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보살피는 가족 행복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기자가 되어서 43살까지 20대, 30대, 40대를 취재 기자로 보냈습니다. 특파원도 했습니다. 영국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발로 병원 영안실로 화재 현장으로 무슨 태풍 피해 현장으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은 전부 없고 못 사는 사람만 이렇게 억울한 꼴을 당하는가.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취재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밑바닥 삶을 20대, 30대, 40대 발로 뛰어 뼛속에 새긴 사람입니다. 기자는 듣는 것을 직업으로 합니다. 인터뷰, 묻고 대답하는 것에서 핵심을 우리 직업 용어로 야마라 그래요. 야마를 잘 뽑는 게 유능한 기자예요. 제가 기자할 때 그래도 정동영 기자를 알아주었습니다. 테레비에 MBC 뉴스 정동영입니다 그러면 아, 저 기자는 뭔가 진실을 보도하려 한다. 뭔가 서민들의 약자의 아픔을 대변하려 한다 하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국민들 가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무엇이 답답하고 가려운가,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지금 대통령 나와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잘 듣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말하기 위해서 만 번 듣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 말하면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를 드리는 따뜻한 말만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힘을 준 말만 하겠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청와대 관저에 입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당시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데도 맨 앞장섰습니다. 국민참여운동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김영삼, 노태우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들 다 당선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높은 담장 속 구중궁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민들 생활 감각과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임기 후반이 되면. 저는 당선되면 청와대로 출퇴근하겠습니다. 바깥에 관사 전해놓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일 끝나면 퇴근하고 퇴근길에 우리 종종 걸음치면서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 얼굴 보면서 또 저녁 추운 겨울거리에 발 동동 거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우리 서민들의 얼굴 보면서 제 초심을 추스려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준비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없이도 살리는 착한 국민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위대한 국민은 이제 국민이 국민 앞에 당당하고 법 앞에 당당한 우리 국민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개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가져야 하는 자격이 있는 국민입니다. 정동영이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자부심이 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삼지선다형 선거라고 합니다. 정동영이냐, 이명박이냐, 이회창이냐, 셋 중에 한 사람 고르는 선거라고 하는데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반듯한 사람은 정동영이밖에 없다, 이렇게 택시기사들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청년의 끓는 피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대열에 섰다가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에 끌려갔고 서대문구치소에 구속됐고 보안사에 끌려가 구둣발로 지하실 바닥에 짓밟혔습니다. 그때 인간의 실체적으로 얼마나 소한 것인지, 내가 동물이 아닌데 민주주의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뼛속에 새겼던 청년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기자하면서 서민의 아픔을 묻어서는 서민의 아들 재봉틀, 어머니의 재봉틀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오늘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장남, 여러분의 가족인 가족 중에 장남 같은 대통령으로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상처를 따드리겠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노인구민 여러분, 대통령님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각 동에 가서 또 다른 정동영이 되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저 옆에 가는 우리 정동룡 후보는 개성, 경동룡 이러는데 금강산 가는 사과가 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심히 장사하려고 왔는데 우리 땅에 장사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그 금강산 가는 제천사과의 주인께서 정동룡 후보 힘내라고 사과를 한 박스 기증하시는 기증의 행사를 했습니다. 자, 금강산 간의 사과도 정말 맛있게 먹죠? 우리 맛있게 먹고 힘내서 정권을 다시 창출합시다! 얘들 와라.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알아주세요. 금강산 간에 사과 먹고 우리도 금강산 갑시다. 금강산을 통해서 만주로 시베리아도 유럽으로 갑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안아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 안아주세요. 정동룡 이제 이 노원에서 출발해서 5시에는 미아성거리로 가고 7시에는 동대문 부타로 갑니다. 오늘 미아성거리와 동대문 부타에서 또 행복을 나누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통령,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행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원구의 창동 찬양기지 대통령 민주신당의 국회의원들이